혈관 노화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5회 이상 방울문 물김치를 즐긴다는 그녀. 또 다른 활용법을 알려준다는데. 제가 방울문 물김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수를 말아서 먹기도 하는데요. 가족들 입맛에도 워낙 잘 맞고 이런 색다른 메뉴로 즐기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울문 물김치를 국수말이에 활용한다는 것. 그런데 국수가 뭔가 달라 보인다? 근데 국수 면이 왜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아, 처음 보시는구나. 이게 바로 해초국수입니다. 저는 정말 면을 좋아하는데요. 면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면을 많이 먹고 몸 관리하기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해초국수 말인데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또 거기다 맛까지 좋기 때문에 저는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해초국수에 차게 식힌 방울무 물김치를 부어주며 혈관 노화 예방을 돕는 별미 방울무 물김치 국수말이 완성. 해초국수와 방울무 물김치의 만남은 영양적으로도 좋은 조합이라는데. 후코이단, 클로로필 등이 풍부한 해조류는 혈전 생성을 막아 피를 맑게 해주는데요. 콜라겐 형성을 도와 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C와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리코펜이 풍부한 방울무를 함께 섭취하면 해조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방울무의 풍부한 비타민C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혈관 노화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